무겁네요. 실업팀에서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제가 2년 정도 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래서 클럽을 해서 아이들이 축구를 좀더 즐겁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많은 후배들이랑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엘리트 위주의 축구를 했다면 지금은 좀더 어린 연령대부터 즐겁게 축구를 안전한 공간에서 할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안 가고 여기서 축구를 더 하고 싶다고 할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천에서 서울까지 상 받으러 온 보람이 있네요.